안녕하세요 여러분. 승규반입니다. 여기 금요일 날 밤 지금 늦었어요 조금. 그런데 마지막 영화를 보기 위해서 킹스맨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예약하고 결제를 하잖아요. 뭐 영화표도 지금처럼 그럴 수 있고 또 공항이나 호텔 같은 것도 잠깐 볼게요. Hi, we booked a lot for Kingsman. Kingsman, yeah. Yeah, 11:15. Alright, go ahead and choose your seats. The screen's at the bottom and on the right. Okay, screen is at the bottom. Yeah, row L. Row L? Row L, 15 and 16. It's going to be 33. Is it popular? Movie passes, yeah. I've been getting them a lot. Alright, you guys are awesome. Have a good one.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조금 전에 여기 극장 안에서 뵀었잖아요.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표를 끊어야 되는 순서가 돼서 미처 다 얘기를 못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 무비패스라는 그 회사예요.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저랑 무비패스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할 주제는 공항에 비행기도 그렇고 호텔, 식당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영화 예약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지요. 문제는 그 정보를 보여줄 수 없거나 아니면 이쪽에서도 시스템 문제상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나는 이미 예약을 했고 돈을 다 냈는데도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요. 이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있었고요. 제가 겪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겪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약이나 결제를 해서 자기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아까 한 얘기는요. 얼음표 두 장을 11시 15분 거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약을 했습니다 할 때 I make a reservation 물론 쓰셔도 괜찮으세요. Reserve라는 동사의 그림은 딱 이렇게 자리에 보존하고 찜 해놓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Reserv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Reservation을 쓰셔서 과거형이 I made a reservation 하셔도 되지만 정말 간단하게는 book 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겠죠. 아까 조기에 가서 제가 했던 말은 Hi, we booked two adults for Kingsman at 11:15 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adult라는 발음을 하실 때 많이들 좀 헷갈리신데요. 얘가 헷갈리게 생겼어요. 액센트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똑같은 명사형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adult처럼 하셔서 adult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앞에 붙어서 adult, adult 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Hi, we booked adults for Kingsman at 11:15. 잘하셨어요. 저희 집처럼 아이들 둘의 어른 둘 미니언스 영화를 10시 30분에 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We booked two adults and two kids for Minions at 10:30. We booked two adults and two kids for Minions at 10:30. 잘하셨어요. 아까 제가 표를 결제를 할 때 카드 두 개를 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각각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카드 두 개를 따로따로 결제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하는 말은요. Do you want to pay separately? 이런 말을 해요. 뻔한 건데도 물어보는 경우를 들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Do you want to pay separately?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y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예약을 하고 결제를 미리 했는데도 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당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내 핸드폰을 켜서 한번 보여주마 하고 딱 했는데 내 것도 안 뜨는 거예요.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겨서 직원이 그러면 어떻게 결제했어요? 묻는 거를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What did you use? What did you use? 어떤 걸 쓰셨나요? To pay for 뭐냐면 tickets 이렇게 되겠죠. What did you use to pay for tickets? What did you use to pay for your tickets?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how를 쓰시고 싶으면은 how did you pay? 이렇게 하는 거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Online 우리는 이런 답을 할 수도 있겠죠. Online 우리가 online이라고 단답형의 답을 주면요. 그 사람은 컴퓨터로 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많이 쓰지요. 자, 핸드폰을 쓴다고 할 때 I used myself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만 하시면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사실 우리가 결제를 한 경로는 내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기에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썼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무비패스라는 그 멤버십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썼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사람이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냥 앱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앱을 썼다고 할 때는 그때 콕 집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specific한 information이 가게 되면 the 하고 the movie pass app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I used the movie pass app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I used the movie pass app. 네, 잘하셨어요. 내가 그걸로 돈을 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아까 표를 살 때 했던 것처럼 I paid with movie pas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I paid with movie pass 때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시면 안 되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가 이거 확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기다리세요 하실 때 잠깐 그 상태를 잡고 붙어있는 거니까 hold on 하시고 Let me check it out.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Let me check it out.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Show it to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Hold on. Let me check it out and show it to you.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Hold on. Let me check it out and show it to you. 잘하셨어요.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거나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가 이상하다. 내 전화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Well, 잠깐만요. Well, I think something's wrong with my phon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I think something's wrong with my phone.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계속 하는데도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사람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기다리게 하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뒤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Sorry, I'm sorry. 죄송한데요. 내가 계속 하고는 있어요. I keep trying.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우리 답답하고 힘들죠. 짜증도 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단어는 pain입니다. pain. pain이란 단어를 고통으로만 알고 계시면 진짜 고통스러워집니다. pain이나 그리고 suffer 두 개의 그림이 좀 비슷한데요. 일단 뭔가 아프면 우리 힘들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짜증도 나고 기분 안 좋고 무겁고 이게 다 pain과 suffer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The Wi-Fi is painfully slow now.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으세요. Wi-Fi가 그냥 The Wi-Fi is too slow 하셔도 되지만 The Wi-Fi is painfully slow.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시작해야 될 거는 Nothing. Popped up. Nothing popped up on my phone. 이거를 한 문장으로 다 연결을 하시면은 I'm sorry, I keep trying, but the Wi-Fi is painfully slow. Nothing popped up on my phone. 그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면은 계속 그 직원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건 customer service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러면 내가 뭐 매니저나 아니면 supervisor 위에 상사를 뭐 봐도 되겠냐 아니면 말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지요. Can I talk to the manager? 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Can I see the manager? 이라고 해서 the manager 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위에 상사가 되면은 Can I talk to the superviso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지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관사 더를 쓰시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만약에 your 이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your manager 그러면은 이 직원이 잘못해서 너에 대한 컴플레인을 내가 할 거라는 그 각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사 불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그러면 Can I talk to your manager? 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customer service에 가셔서 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었는지에 대한 그 자초지종의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Hi 하고 뭐 actually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 problem도 괜찮으시고 trouble 그리고 또 힘든 점이 있었으니까 difficulty, issue. 자, 지금 이 네 가지 단어가 모두 다 힘들고 문제가 있는 그림들이 보여지지요. 이런 단어들을 쓰실 때는 바로 뒤에 동사에 ing격을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표를 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We had a problem
to get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we had a problem getting our tickets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trouble를 쓰시거나 difficulty를 쓰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an issue 이런 거를 쓰실 때도 똑같이 뒤에 ing 꼴을 써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그 issue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Actually, we had an issue getting our tickets. Hi, we had an issue getting our tickets.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이해를 할 거고요. 앞에 있는 직원이 우리가 예약한 정보나 그 결제를 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호텔이시나 뭐 공항이시나 어디에서도 그런 예약이나 결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동사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동사는 retrieve라는 게 있어요. retrieve. 다시 가지고 오는, 끌고 오는 그림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말 또 유용하게 많이 쓰면서도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은 pull up이에요. pull up.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땡겨서 위로 가지고 오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cashier이니까 the cashier couldn't retrieve our booking information.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it's not our fault를 밝혀주시는 거죠. 뭐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about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can you help us with this? 라고 말을 해요. with this. 자, with this도요. with 할 때 th로 끝나고 this가 또 th 같은 소리로 시작하니까 한 번에 묶어서 발음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편하세요. 그래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 Can you help us with this?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Can you help us with this?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편리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나 예약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표현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표현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상황도 정말 많고 근데 제가 많이 이제 찍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저도 재밌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 마지막 거를 봐가지고 지금 새벽 거의 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미아, 아리 봐야겠죠? 여러분도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원래 엄청 북적북적 거리는 그 그로브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계신 교민분들은 다 아세요. 정말. 근데 여기 지금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런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조용하다. 킹스맨 어땠냐고요? 킹스맨 제가 원래 아주 나쁜 습관이, 저희 남편의 아주 나쁜 습관이래요. 영화 보면요, 잘 자요. 그런데, 아니, 진짜 재밌으면은 안 잤겠지요? 아, 솔직히 좀 많이 피곤해서 자고는 싶었는데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잤어요. 표를 그 정보를 불러올 수 없는데 공짜로 막 내줄 수가 없으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표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어떤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냐면은 표를 구매하신 지 뭐 30분 이내에 오셔야 돼요. 2시간 이내에 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You have to get your tickets. 표를 받으셔야 돼요. 30분 이내니까 그 바운더리, 그 구역 안에 딱 있는 거는 within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within 30 minutes. Within 30 minutes, 만약에 2시간 이내면 Within 2 hour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한 후니까 After you purchased your tickets You have to get your tickets within 30 minutes after you purchase your tickets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따주고 싶은 그런 기분이 이렇게 욱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매를 한 지 그 시간 안에 했는데 30분도 안 됐어요.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 20분도 안 됐는데 라고 해서 그 부정문이 It hasn't been less than 20 minutes. 그 less라는 말에 벌써 뭐뭐도 안 됐다. 그거보다 모자란 그림이 있기 때문에 부정문인 hasn't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It has been less than 20 minutes since I bought the tickets.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t has been less than 20 minutes since I bought the tickets. 잘하셨어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잘하셨어요.